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라든지 이게 인터넷 등으로 해서 많이 바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식이 발끝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국선도 수행이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몸뚱이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도중에서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머리끝 100회에서 딱 이렇게 뒤를 싹 봐서 뒤로 시선을, 마음의 시선을 뒤로 딱 두고 뒤로 내려가갖고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가 딱 힘을 다 잡은 다음에 목이, 머리를 앞으로 딱 해갖고 앞을 딱 닦고 이렇게 보면은 딱 하나가 돼요, 그게. 근데 그게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뒤를 안 보는 거예요. 뒤를 보라 하면은 다 어떻게 뒤를 봐? 이러거든요. 은염으로 보란 얘기죠. 예, 이래가지고, 에너지로,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내 뒤를 보란 얘기죠. 위에 그 위에 머리 끝에 예.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 머리가 빨딱빨딱 뛰잖아요. 백해 부분이 뛰죠. 그게 살아야 돼요. 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아기 때, 아기가 스승이에요. 예. 그 빨딱빨딱 뛰는 그게 이래갖고 발 뒤꿈치까지 봐가지고 새끼 발 장강을 거쳐서 발뒤꿈치까지 보란 네, 얘기죠. 봐서 새끼 발가락에서 엄지 발가락까지 예. 요렇게 딱 잡아야 돼요. 예. 그렇게 돼야 예. 왼발이 딱 잡고 나면 오른발이 잡아요. 왼발부터 먼저 잡는 이유가 네, 있나요? 왼쪽이 예. 심장 쪽이에요. 아, 그 그러니까 먼저, 왼쪽이 먼저 잡아야 아, 심장에 돼요. 네. 가까우니까요. 왼쪽을 그렇게 해갖고 가만히 숨을 쉬면은 숨이 자연히 단전호흡이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을 발끝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